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기독문화유산을 답사하는 성지순례자 전영철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로 서도중앙교회 한옥예배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1997년 7월 14일 인천시 문화재 자료 제14호로 지정된 교회입니다. 서도중앙교회는 1902년 광화군 주문도에 세워졌습니다. 현재의 한옥예배당은 1923년에 세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촌교회였으나 1978년에 서도중앙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주일예배와 수요예배는 새로 지은 예배당에서 드리고 한옥예배당에서는 새벽예배를 드립니다. 강화도 선수 선착장에서 페리어를 타고 서해바다를 40분 정도 달리면 주문도 살곶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강화도와 주문도를 하루에 세 번씩 왕복합니다. 선착장에서 바라보면 봉우산 자락에 아름다운 시골 마을과 예배당이 있습니다. 마을 앞논에는 큰 기러기들이 무리지어 먹이 활동을 하고 두루미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풍요로운 섬입니다. 보름도와 아차도를 경유하는 배를 타면 주문 선착장에서 내리게 됩니다. 1시간 20분 정도 걸리며 배삭시 조금 더 비쌉니다. 이 섬에 기독교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것은 1893년입니다. 영국 성공회 신부와 해군 대위가 윤정희를 데리고 주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0년 뒤인 1902년 윤정일 혼자 섬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신자는 김근영이었습니다. 김근영은 1905년 2월에 진촌에 있던 옛 군영지를 불화받아 영생학교를 건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현재의 서도 초등학교 전신입니다. 김근영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19세기 말에 주문도에 들어온 박승형과 박승태 형제가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박승형은 무관 출신으로 종3품을 지냈고 그의 둘째 아들 박순병은 종9품을 지낸 인물입니다. 박씨 가문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자 동네 사람들의 개종이 늘어났습니다. 자녀들은 영생학교에 다니며 신학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 10년 만인 1912년 당시 주문도 전체 가구 181호 중 75%에 달하는 136호가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1917년 초에 박씨 가문에 큰 빚을 진 젊은이 빚을 탕감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아 부지런히 갚았지만 도저히 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의 딱한 사정을 들은 박두병 권사는 2,000원, 동생 박순병은 60원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기에게 빚진 자를 불러 빚을 탕감해 준 적이 있는 강화 홍의교회 출신 종순일 목사의 기도와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박씨 형제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1917년 5월 기독신보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선행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봉구산 언덕에 자리 잡은 현재의 한옥예배당은 1923년에 세운 것입니다. 박씨 집안 후손들이 재산의 11조로 땅을 헌납한 터 위에 교인들이 헌금으로 지은 예배당입니다. 강화에서 배로 싣고 온 목재와 기와는 진촌마을 앞에 은계지 나루에서 소달구지에 실어 옮겼습니다. 예배당은 정면 5칸, 측면 7칸, 도합 35칸인 한옥입니다. 종을 매단 2층 누각의 지붕은 소슬지붕 형태입니다. 종각 2층에는 진천교회라고 쓴 편액이 걸려있습니다. 교인들은 종각에 달린 대문을 통해 예배당을 출입합니다. 예배당 안 기둥과 석고래 등의 배치는 전형적인 바실카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강화성공회 성당과 온수리 성당 내부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되돌보에는 1923년 5월 21일 오전 8시라고 쓴 예배당 건축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좌측에 4개의 창문이 있고 우측에 3개의 창문이 있어서 내부의 공기를 쾌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3개의 펜액이 걸려 있습니다. 오른쪽 창문 위에 걸려 있는 첫 번째 펜액은 1993년 6월 21일에 쓴 것으로 주문도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여 쓴 축시입니다. 두 번째 펜액은 교회종을 헌납한 모녀에게 감사하는 기념서입니다. 세 번째 펜액은 1926년 교회 부속 영생학교 건물을 신축한 것을 기념한 영세 기념사입니다. 오늘은 1902년에 설립된 서도중앙교회와 한옥예배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